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아침에는 이제 가솔 들려보니까 상당히 추웠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되도록 왔는데 오후 한 3시 반 정도 넘었습니다. 4시 가까이 됐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날씨다. 금년도는 후반기 대목 작업에 사업값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용기를 가지셔야 되고 금년도 2023년도는 상당히 과일값이 좋은 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2023년도 영동면 이외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맡으신 그 전쟁팀들은 일부 전쟁이 시작됐고 개별 동문가께서는 아직까지 전쟁에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목을 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과농업에 또는 복숭아에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는 후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결과지구는 또 상당히 복잡해서 이와 같은 상태는 주지 소금전쟁, 결과지구는 소금전쟁 그런 소금전쟁 위주로 하셔야 나무의 반발이 덜하고 나무의 안정을 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런 정도의 나무는 절대 퇴비, 비료는 시비를 하지 말아셔야 됩니다. 다만 개체적인 시비, 수세가 약한 나무는 유기물 위주로 일부 소량을 시비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미량원수 시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주는 시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수확 후에 1회, 3월 말 봄에 2회, 5월 말쯤 돼가지고 인삼가리 토양 시비를 적극 권장드리고 또한 봉소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결과지를 살찌게 하는 것이 봉소다. 또한 정경과 생산에도 상당히 도움주는 것이 봉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소비도 추가적으로 많이 강조를 드리고 미량원수 시비는 작년 연도에 표가 안 납니다. 최하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비를 해주셔야 좋은 착색 발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 알도 이어는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색깔도 아주 진하게 밝게 진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우측부 홍도가 되겠습니다. 새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해서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한여름과 녹색과 갈색의 차이만 색깔만 차이가 있지 엽수는 대동소이합니다. 낙엽도 많이 됐습니다만 붙어있는 엽수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홍도 풍산계는 꽃이 많이 피고 하다 보니까 그름과 수비를 많이 시비하는 과시비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착색 불량에 많이 기여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세를 나타내면은 여러분들이 홍도라도 무시비, 무퇴비 비율을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박. 유박은 색깔에 치명적이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나무, 3년 이하의 어린 나무, 유목은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그름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8년 이상의 성과기에 도달한 이런 나무일수록 여러분들이 퇴비 그름 비료를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가을 되면은 착색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해가 바뀌었음에도 낙엽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정의물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100원, 지상부의 가지수도 100원, 1대1입니다. TRU입니다. TRU, T, TREE, TRE, TREE, 나무, R, 루츠, ROT, 루츠, 뿌리입니다. 그 TRU, 지상부의 나무와 지하부의 루츠, 뿌리, 그 비율이 1대1로 본다. 그 TRU는 뭐냐? 밑에 지하부의 근건수와 지상부의 가지와 잎횟수, 그 비율을 1대1로 보는 게 우리 TRU이다. 적정량은 1대1 또는 뿌리 힘이 조금 더 세거나 또는 지상부의 가지의 힘이 조금 더 세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태는 지상부도 세고 뿌리 힘도 세고 아주 TRU 전체적으로 확대돼가지고 수세가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또 그 말은 뭐냐면은 뿌리에 니트로겐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착색 발전에 아주 불리하고 또한 과분무하고 과분무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햇빛이 도달되지 못하고 수채 저 안쪽까지 절대 햇빛이 못 갑니다. 또 뿌리는 지하부 있는 니트로겐이 가장 흡수가 용이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빨아먹고 비가 오니까 또 빨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착색 발전은 늦어진다. 우리가 지상부에 있는 가지를 10개 중에 3개를 겨울에 솎아냅니다. 솎아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양분을 공급하는 즉 비료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료 퇴비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사과,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수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금요일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제가 약 한 일주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처 생각이 다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댓글로 처음은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가수원 나무에 부러진 가지가 많은 나무가 있는데 부러진 가지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전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러진 가지를 다 제거할 것이냐 이렇게, 물론 잘 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궁금해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댓글 다셨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꽃눈이 많은 가수원, 그런 가수원에서는 별 고민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단과지, 중과지 이런 결과지를 착성시키고 나머지는 제거하면 되겠죠. 과대지, 열매에 달려서 나오는 순, 그 짧은 순, 그게 과대지입니다. 그 과대지가 과대지 않은 신생 직지, 신생 결과지보다는 사실 열매가 다소 못합니다만, 그래서 그 과대지를 제거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과대지를 제거해버리면은 남긴 신생 결과지가 많이 없는 그런 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신생 결과지만 두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걸 제거해버리면은 신생 결과지가 없다 보니까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걱정한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가수는 갈색날개 매미충 산란 단과지 중과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한 매미충 산란 피해지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열매 수가 너무 적다. 열매 달 결과지가 너무 수가 적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와 같은 상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요약하면은 부러진 가지가 있다. 제거할 거냐 말 거냐. 갈색날개 매미충 산란지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정말 가지가 많이 없다. 남겨야 될 열매 가지 수, 즉 결과지가 많이 없다. 이러한 궁금 사항. 그 다음에 신생적으로 발생된 짧은 결과지, 중과지, 단과지, 거기에 꽃눈이 몇 개 없다. 그래서 과대지에서, 열매에서 발생된 과대지, 그 꽃눈인데 이걸 다 제거하면 좋다긴 좋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제거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남겨야 될 결과지, 열매 달 가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된다. 이때는 어떻게 전장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댓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단 힘든 작업입니다. 겨울 추울 때 가위질하고 톱질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락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이지, 사실 전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약 28, 9년 전에 처음 나무를 접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다양한 경험과 나무를 오래도록 경험해보시고 나무를 자꾸 바라보시면은 잘라보고 비틀어보고 유인해보고 해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된다. 나무가 내게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1년, 2년, 3년 정도, 4년, 5년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상당한 더 세월이 지나고 나무를 자꾸 접해보고 나무와 어울려 생활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무가 내게로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밭의 나무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네. 그런 때가, 그렇게 느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전장하시고 나무를 쳐다보시고 나무를 관리하시다 보면은 문득 내 앞에 나무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다니면서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와가지고 먼저 이 나무를 둘러보니까 이 밭에는 부러진 가지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가지를 잘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라왔습니다. 직접 방금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나무 가수원에 함부로 과일을 제가 못 떼죠. 가원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못생긴 이 구부러진 가지, 그 다음에 주지상에 제일 낮게 있는 가지, 그늘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갈색을 나타내야 되는데 회색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고, 이 꽃눈도 정상 꽃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늘 속에 있었다. 단 요 부분은 갈색이죠. 햇빛을 받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가원주께서도
잘 잘랐다라고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지가 굽었고 그늘지기 때문에. 자, 제가 이 가지도 부러진 가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분질러 봤습니다. 이렇게 째져버렸죠. 여기도 이렇게 째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두고 전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그분의 말씀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부러진 것도 많죠. 우리 묘목 상태에서. 따라서 이와 같은 가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타이, 아리수, 홍로, 골드 같은 경우는 요 자바 숭눈이 요 밑에 있습니다. 요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타이 계통은 대략 5mm 범위 내에, 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8mm 범위 내에 요 자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눈을 보시고 이렇게 자르시면은 요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다만 후지 같은 경우는 기부에서, 기부가 뭐냐, 몸입니다. 여기에서 1 내지 2mm 범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자르셔도 자마가 달아나지 않습니다.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러진 가지 보십시오. 부러진 가지는 당연히 잘라내야 되죠. 그냥 두시면은 이게 덜렁덜렁하죠. 보세요. 이 밑에 자마가 있는데 그냥 두시면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요 자마가 있는 놈이, 요 자마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부러져서 찢어버렸죠. 그게 가지가 안 나오죠. 여름에 하계 전쟁 때 상나무 도장지를 가위로 따는 경우 90%인데 장갑 짜고 잡아 찢게 됩니다. 따면 이렇게 다 따집니다. 그러면 잘 안 물어요. 자마가 달아나기 때문에 2차 도장지 발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하지 마시고 잡아 뜨더라는 말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마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째보든가 가위로 잘라보든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째지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붙어있다, 요렇게 째졌다, 그러면 이 자마가 숨어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버리시면은 여기도 상처도 아물면서 자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싹이 나올 확률이 있고, 가급적이면 부러진 가지는 원천 제거하시는 것이, 뿌리 양분이 각각의 남아있는 눈으로 잘 분배돼서 직지 발생에 더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봄에 새로 발생되는 직기는 수평으로 나온 그냥 두시고 분지각이 이렇게 좁다면은 이 수식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러진 가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남는 가지가 3개, 4개밖에 없다. 그 가지는 나중에 원래 많이 굵어져 버립니다. 주와 종의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천 다 제거해서 새로 받는 것이 나무 전체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수체 관리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산란지 형태를 보면 주로 산간지형 가수원에 많습니다. 산쪽에 위치한 가수원에 주로 매미 이 산란지가 많고, 한밭에서도 주로 가수원 주변에 있는 부분에 많고, 또는 한 나무를 봤을 때는 주간 상단부, 최상단부에 보면은 이 가지가 많이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매미들이 새끼를 많이 산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후지보다는, 후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이 같이 비교한다면은 후지보다는 홍로 상단부에, 홍로 중단과지 여린가지에 매미충 산란지가 많은 걸 우리가 늘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매미충 산란지는 주로 이 가지의 이 등 위보다는 이 배 쪽에, 밑부분에 보면은 산란 형태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은 등 위에 만약에 산란한다면은 눈이나 비가 오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종족 보존에 상당히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많이 지는 이 가지의 배면 쪽에 보면은 산란 형태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족 보존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산란지나 홍도 같은 경우는 열매가 주로 대과 형태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잘 부러지기 때문에 과가 굵으면 산란지 부분에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후지는 홍도보다는 가지가 더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과가 상당히 굵어도 그런 산란지에 착화시킨 열매는 부러지는 또는 낙과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없는데, 이 홍도는 이 부분이 상당히 탄립이 잘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똑똑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과일 무게 때문에 일부 이 부러지는 형태를 우리가 간혹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한 매미충 산란지가 너무 많고 산란지 피해지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이 가지군이 없다면은 전체적인 착화 수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매미 산란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그래서 내 과실 형편에 맞게끔 열과지군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또한 아울러서 매미충 산란지는 제거 후에 땅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뿌리로부터 수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95%, 98% 이상이 자동 죽게 돼 있다. 다만
홍도의 주간 상단부 쪽에는 열매는 상당히 곱습니다만 나무 꼭대기 착화된 열매는 탄저병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단부 쪽에는 가급적이면 약지에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매미 산란지가 있다면 제거하시고 착과수를 감안하셔가지고 산란지라도 남겨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후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단부에도 매미 산란지가 상당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홍로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착과수를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당, 중, 결과지는 확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과대지 말씀하셨죠. 여기도 역시 작년도 2022년도 늦가을에 수확에는 과흔이 되겠습니다. 이 열매에서 나왔는 이 과대지는 상당히 가늡니다. 좋은 꽃눈을 물고 있는 이 중단과지는 상당히 갈색을 나타내고 만져보시면 살이 쪄서 통통합니다. 그게 달린 열매는 전부 다 대부분 아직 굵습니다. 작년에 착과된 열매에서 발생된 과대지든 또는 과대지가 아니고 일반 몸에서 나오는 신규 측기든 간에 그 꽃눈을 물고 있는 이 결과지군 이것이 이 힘이 좋으냐 나쁘냐 따라가지고 알굵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생 결과지는 대부분 열매가 좋습니다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 확보하기에는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된 신규 신생 결과지를 남겨두는 방향으로 하되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년도 착과된 과대지 그 상태도 상태가 좋다면은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도에 과대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꽃눈이 나쁘다 말도 있습니다만 1년 동안은 잘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달아먹고 내년에 또 과대지가 또 나오고 그럼 2년째 써먹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갈수록 열매가 불량한데 작년도 처음 나온 이 과대지는 금년도 1년간은 별무리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과대지죠. 상당히 길게 빠졌습니다. 긴 것보다는 대략 15cm 안쪽에 있는 좀 짧은 그런 과대지가 상당히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후반기 때 강우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다. 또한 수색 강하겠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많다 보니까 과대지의 길이는 더 길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꽃도 신생 과대지가 아니면 신생 꽃눈인데 많이 밀어냈습니다. 2차 성장했는 꽃눈입니다. 이런 것들은 착색이 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도 신생 꽃눈인데 이렇게 이 두 개 나왔죠. 꽃눈이 두 개 붙은 것은 사실은 좋은 꽃눈이 되지 못합니다. 꽃눈이 정 없을 때는 남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꽃눈이 양분됐기 때문에 한 꽃눈에 양분이 집중되지 못하고 양분 2분의 1, 2분의 1씩 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눈의 그 안에 세포수는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사실 등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늘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꽃이 불량합니다. 너무 없을 때는 달아야 되지만 여기 이 밭도 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에를 제거하시고 요놈을 결과지 연장적 두시면은 여기서 열매 달려가 나중에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늘어지고 요 부분이 정부 구석에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단과지 또는 중과지의 꽃눈이 금년도도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다가 양분이 걸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등 위에 직립지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말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양물이 원활하게 쭉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 여기는 보시면은 신생이 측지입니다만 2차 신장을 했습니다. 이만큼 길어졌어요. 이게 질소 함량이 높아요. 만약에 꽃이 핀다 그래도 좋은 열매는 되기 어렵다. 딱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길어졌어요. 이게 아주 나쁜 꽃눈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가지에는 이 꽃눈을 과대지지만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이거 다 따버리면 없죠. 신생 결과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 수확했던 과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빠졌네요. 여기도 작년에 수확했던 과흔이고 과대지인데 짧아요. 짧은데 상당히 가늡니다. 다 꼬다마면 꼬다마 제거를 하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꽃이 현재 다소 길지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형편사. 요것도 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꽃 사이즈가 작고 좀 불량합니다. 불량하고 이런 것도 제거하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잎입니다. 꽃처럼 보이지만 잎입니다. 이런 것들 제거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2차 신장을 했는데 요만큼 밀어냈습니다. 꽃은 꽃으로 보이는데 좋은 꽃은 못 된다. 아마 후반기 때 빛 때문에 질소 이동이 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여기 달리면은 이렇게 늘어지도록 하고 그다음 과흔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열매 단자리지 과흔입니다. 과흔에 길게 뻗었습니다. 빛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고 질소가 많고 수색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런데 이걸 다 제거하면은 짧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다 따버리면 열매가 없죠. 그래서 대가손 행편에 맞게끔 주지 배치, 주지 소금 전정, 결과지금 정리하시는데 이런 과흔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렇게
부리에서 양구 이동되면서 이 과은에 1차 머물러요. 여기에 이렇게 살이 찝니다. 살이 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분이 꽃에 밀어줘야 되는데 과한 일자 흡수하기 때문에 열매 비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과한을 사실은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정밀전정법인데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원칙은 그래 하신 것이 좋다. 여기는 꽃은 꽃인데 열매가 달리면은 지면에 대입니다. 이렇게 가을을 생각해야 되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서 카트해서 여기서 열매 달아서 이렇게 늘어지도록. 여기서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복잡하죠. 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전정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꽃은 아깝는데 이렇게 예, 제거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과학 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좋은 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배 관리 문제 질소를 많이 주지 마시고 적정한 수세만 유지해 주시고 여름에 이 보시면은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여 이라 보십시오. 예. 햇빛이 안 나. 물론 이 밭은 갈반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방제 잎잘 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잎이 많이 낙엽이 되고 엽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햇빛을 보지 못한 잎은 무효엽입니다. 쓸데없는 잎이다. 잎수만 많았지 정상적인 광합성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효엽이 너무 많다. 그들이 지면은 그래서 이런 솎아주는 작업 복잡한 데를 솎아내버리는 소금전정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 있는 잎들이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유효잎이 된다. 생산성 되는 잎이 된다. 그래서 그 솎아내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현재 이게 상당히 복잡한 상태다. 이런 과학 환경 개선 작업,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 그것이 전정을 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배치가 과학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가지 틈 사이마다 햇볕과 바람이 잘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솎아내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되고, 카트 했죠. 카트 하다 보니까 양 사이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 꽃눈이고, 조금 밀어냈습니다만, 요거는 이 꽃이 아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주지 선단부는 하늘 보고 딱 서야 되고, 수평 상향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곱게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여기에 착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없애고, 끝을 가볍게 해서, 이렇게 수평 상향되게 뻗도록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꽃이고, 이것도 꽃이고, 이것도 꽃인데, 요 놈이 제일 못합니다, 요게. 예, 꼬다마지요. 이렇게 제거하시고, 제거해서, 여기는 하나, 두 개 착화시키시고, 이게 상당히 여기도 좀 길게 뻗었네요. 여기는 과대지가 아닙니다만, 착화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대략 보면은 한 한자 정도 되겠습니다. 착화시키시고 지금 여기도 짧은 가지인데 가급적이면 이래 따지 마시고 짧은 가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눈입니다. 눈이고 여기는 열매 단 과흔이죠. 예, 과흔을 제거해요. 과흔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 눈을 살려놓으시면은 또 여기 자라서 또 좋은 이 꽃이 올 수가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이게 늦게 왔는 꽃이에요.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요 꽃을 두고, 이거 정화입니다. 예. 요 꽃을 두고, 이렇게 카트에서 열매가 달려서 이렇게 늘어지면은, 요것이 또 이렇게, 요것도 꽃이 왔는데, 그러면 단과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다. 정리 이후의 모습 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매미충의 산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버리면은, 남겨둔 결과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미충 산란지라도 우리가 적정 착과수 확보를 위해서 남길 필요성이 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가수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남기고 줄이고 하는 것은 가온주의 선택에 달렸다. 그 다음에 이 과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생 측지, 즉 신생 결과지가 좋음을 알면서도 신생 결과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착과된 열매에서 발생된 과대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남긴다면 15cm 미만의 짧은 과대지를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살이 찌고 윤기 있고 통통한 그런 과대지를 남기는 것이 수확에 더 유리하고 알 굵기에도 별 무리 없다. 과대지는 발생되는 1년생 과대지는 그 이듬해 착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거기서 2년, 3년째 계속 과대지만 연속해서 수확하시면 품질은 더욱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